춘천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고유한 우리의 멋이 가득 담긴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의 조각보를 연상케 하는 치마가 돋보입니다. 봄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깊이 스며든 한복은 따스함을 선사합니다. 순천 김혜순 한복 공방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복의 사계 향기로운 한복을 만나다를 주제로 봄의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을 담은 한복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복과 함께 다양한 규방 소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복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추억이 있는 것이 한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복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또 기억해 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의 한복이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명의는 드라마와 영화 등 TV 속 한복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통 옷감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맞는 한복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화려하고 단아한 한복과 규방 소품 등은 한복의 전통성을 알리고 한국의 정서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